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사천남의 하동 선거구가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구가 넓다 보니 후보들의 동선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후보들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저마다 지역 발전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전날과 달리 비가 그치면서 사천남해 하동 후보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무소속 최상화 후보까지 3명. 보수 텃밭인 사천남해 하동이 이번엔 변화를 선택할지 또다시 안정론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장날을 맞은 삼천포 종합시장 입구 유세전에 이어 오후에는 사천읍 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재 후보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만큼 자신이 지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덧붙여 재윤경 후보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경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 국회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국회 등원하자마자 저는 우리 사천을 살릴 우정곡정 예산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사천시 재선의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는 같은 날 오전 남해읍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서 후보는 집권 여당만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힘 있는 여당이 많은 독주를 얻어서 정책으로서 남해 여수강 해저터널을 조기완공시키고 우주항공청 대책과 더불어서 우주항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서천호가 정부 여당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서천호 후보는 자신의 공직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초선이지만 실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선 같은 오선이 있고 오선 같은 초선이 있는데 이 스스로 오선 같은 초선으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무소속 최상화 후보도 같은 날 오전 삼천포 종합시장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최 후보는 경선 탈락의 부당함을 호소한 뒤 사천 출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에 힘 있는 동안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또 남에게 빼앗기게 되면 이번에 사천의 국회의원은 또 8년, 12년 또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최 후보는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천 출신만이 가능하다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에서 주도를 해야 될 사천에 국회의원이 들어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최상화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사천남해 하동 지역은 유세 지역이 넓은 만큼 후보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험 있는 재선이 필요하다는 재윤경 후보와 집권 여당 후보만이 해낼 수 있다는 서천호 후보, 누구보다 지역 문제를 잘 안다는 최상화 후보의 대결. 이제 결전의 날까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